간만에 몽길 방송. 그 오늘이 그거더라고. 그 어딨지? 10배 신캐릭터 10배. 아! 합성 전용 몬스터 10배 확률. 최종 병기 마지막. 이거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육성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강화하는데도 돈이 어지간히 들었던 걸 기억하는데, 3강짜리 일단 하나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많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육성도 그냥 제가 맘만 돌변하면은 어차피 다 꼬라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두 번 합산할 수 있다. 두 번의 기회로 한번 빛을 봅시다, 여러분. 제법도 되니까 네 번, 맞네. 내 수정도 900개 있는데 제법 있으면 네 번의 기회. 그러면은 40배. 괜찮네. 좋았어. 좋았어. 일단은, 아니야. 이 삐약란이나 꼬꼬란들은 너무 아까워. 일단은, 자, 가장 희생양으로 좋은 삼성짜리. 이건 말렛도 안 찍었는 건데 좀 아깝긴 하네요. 다 꼬라박읍시다. 더럽잖아. 삼성. 아니야. 상강부터? 상강부터 4강 가자. 그래, 4강은 그냥 버려두고 3강, 4강?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럼 이렇게 하자. 다른 애들을 일단 다른 애들 어차피 찍어야 되니까 얘한테 뭐 이런 거 다 꼬라박아줘. 뭐 1000원짜리 뭐 이런 거 괜찮아. 근데 신캐 확률이 0.001%라는 점 말도 안 돼. 그 몽길 제작자 예의 없네. 저 무슨 심보로 그렇게 한 거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알걸요. 설마 0.001%야? 우리가 포기해야 할 이유가 떴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데? 0.001%라고? 그 개척지에 겁먹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거 아닙니까? 형 이제 5강만 하면 만들 수 있으면 7승.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려고. 4성짜리 꼬라박아 봅시다. 이거 강화 안 되네. 역시 3성짜리는 답이 없어. 무조건 4성 해야 되네. 이벤트 화면 나오면, 이벤트 화면 보면은 적용된다 나오던데야. 뭔 말이에요? 됐어. 일단 1강 괜찮아. 재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여유롭습니다. 다음 바로 5성 꼬라박을 준비됐어. 5성도 많고 6성도 많고 다 많아. 무조건 한다 이건. 됐어. 좋았어. 4성짜리로 2강. 충분히 이득 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자. 잠깐,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렘 4마리. 말렘 4마리 있네. 그럼 됐어. 일단 5성짜리 슬슬 이제 하나씩 싹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 역시 강화가 잘 돼. 역시 6성 강화할 때는 5성을 넣어줘. 깔끔하게 올라간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와, 스트레이트. 완전. 오늘 운빨 좀 잘 봤는데 이거 지금 벌써부터 이거 최종병기 냄새가 막 살살 올라옵니다. 지금 입질이 괜찮네. 자, 얘도 5성짜리 써서 금방 올려주도록 해. 야, 5성 아직도 많다. 한참 넣어야겠어. 생방이네요. 네, 생방이에요. 반가워요. 강화 스근하네. 대박인데? 진짜 강화 너무 잘 된다. 잠깐만, 지금 5성, 말렙이 내가 지금 5마리가 끝이네. 말렙 하나만 더 있으면 이거 맛만 먹으면은, 뭔가 좀 아쉽네. 괜찮다. 몽길 복귀하신 거예요? 네, 간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뭐 몽길을 하겠대.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이렇게 하게 됐어요. 한번 시점 실패해도 이제까지 너무 많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실패 뭐 몇 번 해도 뭐 나에겐 육성이 있다. 나에겐 육성이 있다는 이 안전빵. 육성만 거의 20마리가 넘어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두 번 합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실패해. 괜찮아. 근데 육성 쓰기 좀 아깝긴 한데. 육성 다 가는데. 좀 아깝긴 한데, 이거. 이거. 예스, 좋았어. 제발, 흐름 타면 안 된다. 실패 흐름 타면은 진짜 위험해. 제발, 흐름.
삼성이었죠, 삼성. 아, 네. 여기 삼성 넘는 건 너무 아까워. 기왕 돈 없다고 돈 없으면 수정으로 사면 됩니다. 왜냐면 수정이 900개나 있기 때문에 두 번 재복을 하고도 300개가 더 남아. 아, 300개란다. 400개 더 남죠. 300몇 개 넣어주면 그냥 50만원이 바로 꽂히기 때문에. 어, 됐어. 아, 아니, 아씨, 한참 남았네 이거. 아, 이거 이제 4강이었습니까? 아, 어, 됐어. 아, 역시 5성 넣어줘야 딱 잘 된다니까. 얘는 강화할 때 육성 좀 넣어야 될 상이다. 관상을 보니 너는 육성을 먹어야. 아씨, 어쩔 수 없다. 어, 육성 넣으면 어차피 바로 강화니까. 어, 됐어. 네 번 성공해서 육성 하나만 넣기를. 육성 하나만 먹어라. 아, 제발 실패하지 마라. 아, 육성 한 개 더. 아, 제발. 됐어. 육성 두 마리만 희생하면 돼. 이대로 강화만 하면은 육성 두 마리만 희생하면 됩니다. 아니야, 계란 넣는 건 좀 애방 같아. 넣을까? 아, 솔직히 육성보다는 솔직히 달걀이 더 썩은 것 같긴 하고. 이 좀 썩은 달걀인데, 이거 실패할 관상인데, 이거? 이 눈썹 없는 거 안 보입니까? 이거 지금 닭의 눈이 안 보여, 지금. 닭의 눈썹이 없어요. 일단 5성 넣고. 아, 맞다. 일단 5성 넣고 생각합시다. 그 생각해보니까 진짜 계란 넣는 게 이득이다. 어차피 7성 강화할 때 6성 넣으면 50% 확률이잖아. 강화할 때 그러니까. 두란 나눠. 그래, 두란부터. 아니야. 삼성부터 다 꽂자. 삼성부터 일단 다 꽂고, 일단 있는 확률, 없는 확률 다 끌어모아야 해. 몰라서! 됐어. 한 번 더. 아, 괜찮아. 아, 1성짜리 말도 안 되는 확률이고. 일단 두란으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아, 괜찮아. 두란 3개 있어. 두란 2개로 한번 강화되고, 그 다음 꼬꼬랑 삐약랑까지 쓰면은 깔끔합니다. 아, 됐어. 아, 꼬꼬랑 괜찮아. 꼬꼬랑이랑 어차피 그 똑같. 어차피 확률이 똑같아. 꼬꼬라면 50%, 70%가 이거. 봐봐. 눌러봐라. 잠깐만. 어, 눌러봐. 아니. 이게. 아, 그래. 아니, 근데 이거 강화할 때 넣는 게 꼬꼬라니 70%네. 아. 하, 이거. 그것은 자세. 아. 꼬꼬라 삐약나. 아, 두 마리 먹을 말렙 찍은 것 같아. 말렙 찍은. 아니. 삐약만 하나는 괜찮아. 삐약만 하나로 육성 하나 살리자. 육성 하나 살립시다, 여러분. 육성 하나 살리자. 어차피 강화할 때 육성 넣어도 50%, 삐약만 넣어도 50%. 쌤이야. 넣어도 돼. 아, 내 못 보겠다. 아, 됐어. 사운드가 성공이었어. 아, 사운드가 성공이었어. 정말 다행이에요. 아, 육성 하나만 먹이면 되겠다. 말로 찍은 거. 아, 미나 두 개네. 아, 미나 두 개다. 미나 두 개니까, 어, 미나 하나 먹어. 어, 잡사. 아, 이거. 아, 괜히 마음 더 아프게 한다, 이거. 씁시다. 어차피 두 마리니까? 어, 두 마리니까 괜찮아. 아, 됐어. 됐어. 아, 이제. 아, 많이 잡쌌어. 아, 이제, 일단은, 예, 원래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돼. 원래 뽑기 전에는 진짜 경건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네, 작은 소망이다. 나와라, 이제. 나와라, 이놈아. 오늘에 나와라요. 제발, 내가 학고 접을 거지만.
뜨면 안 잡을 수도 있어. 몸길 좀 할 수도 있잖아. 자, 일단은 해보도록 합시다. 응. 되겠지? 합성. 아, 눈이야. 채널 999 하세요. 란 두 번 뜸. 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그래, 이거 하기 전에, 그래, 좀 뭔가 확률이 조금이라도 좀 더 올라간다 싶으면은, 그걸 해줘야 돼요. 어, 맞아. 그래, 일단은, 아, 999 채널. 999 채널로 일단 이동합시다. 그래, 채널 이동 999. 아, 여기가 그 란이 자주 뜬다는, 아, 아니야. 근데 란, 이미 999번 채널에 란 두 번 떴으면은, 이번엔 1번 채널에 뜰 생각이다. 이번에 1번 채널 뜬다. 됐어. 대구 최고 하고 앉아있네. 아. 잠깐만, 이거 강화하자마자 바로, 아, 없자마자 뒤엎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운드도 안 들려요. 아, 사운드는 들을 걸 그랬다. 아, 사운드 들을 걸. 자, 일단 위에부터 살짝 볼까요? 어, 위에부터 살짝 볼까? 어, 근데 병진이 캠 왜 뭐 위로 내려가노? 어, 잠시만요. 이 환경 설정 좀 바꾸고. 어, 원래 이런 거 설정 좀 내가 해놨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 이런 거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 있어? 가장 위에가 어딨지? 재생. 화면에서 오른쪽 올라. 어디? 그거 화면에서. 아, 잠깐만.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좀 바꾸고, 요 화면에서 오른쪽 눌러서 환경 설정? 기타. 아, 기타? 기타. 환경 언어 기타. 환경 언어 기타 어디 있어? 지나갔어. 아, 지나갔어? 어. 환경 아, 찾았어. 아, 항상 위에. 항상 위에 아닌데? 어, 맞다. 항상 위에. 항상 위에. 어, 항상 위에 됐다. 아, 그러니까 이거. 아, 이거, 아, 망했다, 이거, 아. 날개짓을 봐버렸어, 와. 그 엄청나게 검은, 그 거대한 날개짓을 내가 봐버렸어, 와. 날개가 올라왔다고, 지금 저 위에 날개 빈다고, 지금. 아니, 지금 날개가 하늘을 뚫으라 그래. 날개가 하늘을 뚫다 못해. 저 보이십니까, 지금 날개지?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답이 나오네, 이거. 괜찮아, 제법의 기회가 있어. 괜찮아, 제가 크로피안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서 그래. 지금 있어서 그래. 크로피안이 있어서 그래. 크로피안 안 좋잖아. 아씨, 아, 크로피안 안 좋나? 다시 합시다. 다시 간다. 아, 지금 뭐, 이 선 상태도 안 좋다, 지금. 선도 안 좋다. 잠시만, 이거. 아, 이거, 어딨어. 이거 해야 돼, 이거. 저 고양이의 기운을 불어넣어. 잘 되겠지? 맞지 정식아? 확인. 가마 잘 되겠지? 확인도 우리. 확인도 없는다. 정식아 가마 잘 되겠지? 제발. 내 작은 소망이다. 제발 떠라. 바로 가도록 할게요. 수정 250개. 됐어. 일단 화면 뒤집어. 지금 어떻게 일어나지? 일단은, 내가 아까 전에 그 망할 놈의 닭, 진짜 그 망할 놈의, 그걸 보기 싫기 때문에, 밑에부터 봅시다.
선택하러 가기. 아 그럼 한쪽에는 일단은 한쪽에는 일단 닭 아니야 닭. 한쪽이 닭이죠? 어? 어 날개 안 비인데?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날개가 안 보이죠? 선택하러 가기 눌러야 보여. 아 선택하러 가기가 눌러야 보여? 아 그렇구나. 일단 옆면 좀 얇아. 어 일단 애가 얇아. 이게 그 뭐지? 란 최종 경기 란이 좀 얇더라고. 애가 얇아. 살짝 봅시다. 아니야. 아직 란인지 아닌지 절대 몰라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애가 상당히 작아. 상당히 애가 아담해. 아 애가 아담한데. 아 근데 이거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란은 갈고리잖아. 갈고리도 있고 애가 이름이 길어. 최종 병기란 중간에 보면은 최종 병기란 이름이 길어. 이름이 길기 때문에 란이면 피레치니 뭐예요? 아 맞지 그 손 끌리는 거. 오! 아 자자 뭐야 방금 이 뭐야 이거 방금 뭔가 하얀 게 살짝 나온 것 같은데. 아 어 뭐야 이거 야 무슨 뭐야 비오를 선택해라. 괜찮아. 아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뭐, 그냥 그래요. 어, 왜냐면 난 S대. 하여튼 그, 있어. 있어. 어. 있기 때문에, 아, 일단 비올레 선택하고, 일단 괜찮아. 일단 상당히 그래 나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 팀대 최상타? 아, 정말요? 아, 이게 개이득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그래? 아, 난 근데 난 그냥 좀 그저 그런데? 좋은지 모르겠다. 아, 진짜. 아. 얘 좀 상태 안 좋은데. 근데 얘 위에 거 없잖아. 얘 위에 거 칠성 없잖아. 아 왜 이래 얘. 얘야 왜 이래. 진조가 안 좋아 지금. 왜 이래 진조가 안 좋아. 아 얘로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얘 좀 얘는 얘 위에 거 얘 위에 칠성 없죠. 위에 칠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잘못하면은 얘 계승된다니까. 계승돼가지고 칠성 연마 있잖아. 칠성 이거 받아. 이거 계성 받으면 안 돼. 어. 얘 육성까지 넣었다. 육성 먹은 애다. 이거 육성 3개 짜리다 이거. 옛날 조합 클래스다 이거. 옛날 조합 클래스 진짜. 뽑기 합시다. 뽑기 할 때요. 잠깐만 이거 뭐 있어? 이거 뭐지 이건? 아유 이거 말고 이게 좋겠군. 좋겠군. 전판에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난 그래도 좀 새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친구 있어요. 옆에 친구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몬스터 이거 합성을 마음먹고 하는 겁니다. 오늘 10배라고 내 친구도 할 거라고. 잠깐만 일단 이 두 손으로 준비해야 돼. 왜냐면은 하나는 내 폰을 가리고 하나는 여기 창을 가려야 돼. 저도 안 봐야 쫄깃하잖아요. 하사! 뭔가 사운드가 지금 사운드가 살짝 들렸습니까 지금? 방금 이거 최종병기랑 지금 쇠고랑 그 바닥에 끌리는 소리 살짝 들린 것 같은데 지금? 아 지금 살짝 들렸어 지금 진짜 들렸어 진짜. 아, 쇠고랑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니까. 아 진짜 들렸어. 저 아닌가? 아, 아까 쇠고랑 끌리는 소리 들렸. 아, 맞다. 아, 쇠고랑 반대쪽에 있죠? 아, 쇠고랑 맞다. 반대쪽에 있었다. 반대쪽. 어, 쇠고랑이 반대쪽에 있었어.
벌써 안 좋은 직감이 와. 벌써 이거 안 좋은 직감이 온다. 애가 너무 얇아. 이러면서 지금 내 친구 옆에서 질서 합쳐는데 지금 내 친구 지금 내 친구 질서 합쳐는데 지금 이래 줄리라 사업자 K 떴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안타깝다. 힘내라. 뭐 그런 말 하지 마. 야 그런 거 보이지 말라고 부정탄다고 지금. 아 잠깐만. 아니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 저는 솔직히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저는 솔직히 한 번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도로시 이거 뭐야 이거. 일단 어차피 재뽑의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 뽑읍시다. 다시 한번 가자. 합성! 유합! 뭔 냄새지? 쇠 냄새 나는데? 아니 쇠 냄새가 나. 그 갈고리의 냄새가 나. 이번에 좀 강하게 조입니다. 이번에 좀 빠르게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아 일단 날개 없어. 일단 크로피안 아니야. 일단 그 아픈 날개가 없습니다. 일단 그 덩치 크지가 않아. 일단 애가 덩치가 크지가 않아. 줄리보다 사업자 K가 나. 아니야. 애가 지금 뚱뚱하지가 않아요. 애가 지금 뚱뚱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니야. 애가 얇아. 일단 얇은 거 보면은 애가 일단 얇으면 일단 합격이야. 솔직히 말해서 란도 그 쇠고랑이 끌려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요 정도까지는. 방금 빗줄기 나왔어. 그 초록색 빗줄기 나왔어, 방금. 아니야, 릴리아나였으면은 날개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이미 날개가 펄럭펄럭 거렸다니까? 저 뭐야, 저거? 이 뭐하는 캐릭입니까, 이거? 아니,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짧아? 이름이 하나인데? 설마, 란? 설마, 이름이, 아이, 뭡니까, 이거? 아이, 이렇게 뭐가 나왔어! 옆에 날개 있는 듯 아닌 듯한 뭐야 이거 빗자루인가? 이 빗자루 같은데 이거 빗자루 같은데 이거 빗자루다 이거 빗자루다 이거 색깔 갈색 이거 빗자루네 이거 아 씨 소름 끼친다 에리카 씨 소름 끼친다 에리카 아 오늘 내 빗자루 나오나 그랬잖아 내 빗자루까지 생겼다고 처음에 솔직히 이제 저게 뭐지 신발에 붙은 날개인가 이래 좀 예상을 살짝은 했는데 아 도로시 에리카 있잖아 아 에리카 있으니까 도로시야 일단 도로시 에리카 네 뭐 좀 아 좀 뒤숭숭하네 이거 좀 캐릭터들이 아 괜찮아 이럴 때일수록 도레미파솔라시 괜찮아 이 에리카 옛날에는 좋았는데 중복이잖아 이 중복은 절대 안 되거든 이 몸길에 있어서 중복은 정말 최 이 경우 진짜 중복을 뽑는 경우는 없어야 돼. 어? 군강? 응. 이거 그거 얘기 안 했는데. 근데 군강 할 생각 없잖아. 아 그래도 이거 아 군가? 30만 골에 레벨 2호 올든가. 내 이미 군강했어. 내 성광의 루나는 군강 돼 있는 상태다 이미. 어디? 근데 군강 생각도 못했다. 32까지 아이가. 근데 이 루나가 이 두 마리였다니까. 됐어 뭐. 템들은
가래로 오강 가자. 가래로 가. 칠성 놓는 경우의 수를 보시. 가래는 오강을 가려면은 칠성을 넣어야 돼. 칠성을 넣는 것도 모지라서 수정 360개 넣어가지고 돈 50만원까지 더 뽑아야 된다. 그거는 내가 현지까지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지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돈이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융합? 아니 아니야. 융합도 솔직히 융합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 융합에서 나온 게 아니라서. 융합도 좋은 거도 없잖아. 에이, 제가 이거 저걸 11시까지 확률 두 배던가. 적을 필요 없어. 적을 필요 없어. 적을 필요 없어. 지금 이 정도로 전 충분히 만족합니다. 더 이상 칠성을 잃고 싶진 않아. 융합을 했다가 루나 뜨면 아 소름 끼칠 것 같다.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메뉴 늘라 메뉴. 아니 이게 핵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갔었어야 했어. 이렇게 3인방으로 딱 세팅을 하고 이렇게 3인방 딱 해놓고 내가 이걸 했었어야 돼. 그래야 이제 뭐 사냥에 대한 이런 예의 이런 걸 본받아서 란이 떴을 수 있을 텐데. 아 오늘 뭔가 좀 지원? 그래 지 뭐라고 해야 되노? 팀대용 이런 애들. 비올레도 이거 팀대 이런 거 아이가? 얘 도로시는 내가 오늘 처음 본다. 도로시 얘는 처음 본다. 내가 이런 캐릭 처음 본다. 몽길 말고 여러가지 게임을 합니다. 여러가지 게임을 하는데 오늘 간만에 몽길을 했는데 아 이토록 당황스럽네요. 아 방종할래. 아 몽길은 다음에 다시 한번 한다 그러면은 아 그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내한테 배신감을 느끼게 해준 게임은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충격과 공포였어.